믹스나인 전희진, 김현진, 조하슬 이달의 소녀. 믹스나인 대국민 투표 1위 여성 아이돌로 가장 높은 득표수를 기록한 믹스나인 전희진은 귀여운 외모와 함께 동서양 혼혈 느낌을 준다. 또 이달의 소녀 김현진 조하슬 또한 통통 튀는 청량감 넘치는 외모로 믹스나인에서 주목받았다. 전희진 프로필. 이달의 소녀 희진 가수. 출생 생년월일 2000년 10월 19일. 전희진 나이 만 17세. 가족 집안 전희진 엄마 아빠 부모님. 전희진 혼혈 루머는 사실이 아님. 그룹 이달의 소녀, 이달의 소녀 1/3.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데뷔 2016년 싱글 앨범 비비드. 사이트 SNS 전희진 팬카페. 이달의 소녀. 이달의 소녀는 일광 폴라리스의 자회사인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에서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매월 한 명의 소녀를 공개하며 매달 새로운 소녀를 대중들에게 만나게 하며 신비한 느낌을 주었다. 실제로 이달의 소녀는 싱글 앨범을 발매하고 일정한 멤버 수가 공개되면 유닛으로 활동하며 결국 유닛 3개가 모여 완전체가 결성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신개념 신인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다. 결국 마지막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소속의 18개월의 시간 동안 멤버 프로모션을 하는 12인조 걸그룹으로 완전체가 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달의 소녀는 대중들에게 깊게 알려진 바가 없어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았다. 하지만 믹스나인 이달의 소녀 1월 3일 전희진, 김현진, 조하슬이 나와 큰 화제를 일으키며 대중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당시 전희진, 김현진, 조하슬은 믹스나인에 나와 귀엽고 사랑스런 미모로 심사위원 자이언티를 사로잡았다. 또 양현석도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 JTBC 믹스나인 2회에서는 양현석과 스페셜 심사위원인 자이언티가 함께 두 번째 기획사 투어는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였다. 당시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방문한 자이언티는 이달의 소녀 1/3의 멤버 전희진, 김현진, 조하슬이 등장하자마자 예쁜 비주얼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달의 소녀 전희진, 김현진, 조하슬은 에이핑크의 미스터 차 모델을 상큼하고 사랑스럽게 소화해 각자의 매력을 마음껏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김현진 프로필. 이달의 소녀 현진 가수. 출생 생년월일 2000년 11월 15일. 김현진 나이 만 17세. 가족 집안 김현진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김현진 학교는 알려진 바 없다. 그룹 이달의 소녀, 이달의 소녀 1/3.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데뷔 2016년 싱글 앨범 다녀가요. 사이트 SNS 김현진 팬카페. 이후 전희진과 김현진은 연속생 버스에 탑승하게 됐고 전희진은 특히 두 번째 기획사 투어 중 대국민 영업 사전 투표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믹스나인 여자 부문에서 이렇게 1위를 한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전희진은 매월 한 명씩 솔로 음반과 함께 멤버를 공개하는 이달의 소녀 멤버로 사랑스러운 비주얼과 실력을 재주목받으며 현재 큰 호응을 얻었다. 전희진은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해주시는 만큼 믹스나인을 통해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며 전희진은
저에게 주신 소중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저를 선택하실 수 있게 항상 열심히 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내비쳤다. 사전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면 정해진 방송 분량 외에 특별한 홍보 기회를 얻는다. 지난 5일 믹스나인 2회 방송 끝 무렵에 김민석과 전희진의 오디션 비하인드 영상이 투표 베네핏의 일환으로 공개됐다. 한편 믹스나인 대국민 투표 남자 부문 1위는 김민석이었다. 김민석은 다른 모든 참가자들이 모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응원 부탁드린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김민석은 아이돌 B1A4의 소속사이기도 한 W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 온앤오프 멤버이다. 화려한 댄스 실력을 담은 30초 오디션 영상으로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다. 한편 1차 믹스나인 사전투표 1위는 이루빈이었다. 이루빈은 라이브웍스 컴퍼니 소속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었다. 이달의 소녀는 지난해 말부터 매월 한 명씩 솔로 음반과 함께 멤버를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두 번째 유닛인 이달의 소녀 오더아이 서클이 디패키지 앨범 믹스 앤 매치로 미국 아이튠즈 K-POP 앨범 차트 2위에 오르는 등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계속해서 전희진, 김현진 그리고 김민석, 이루빈의 활약을 기대해본다.